그 다음에 네 번째, 짜고 치는 고수돕이라고. 그 청와대 그 노무현이가 연결됐고, 노무현이가 그 도둑놈이에요. 그 임업시험장에, 묘목장에 들어가서 그 단감나무를 갖다가 백주를 훔쳐갖고 저거 세이 녹음평이 하고. 그래갖고 저거 집에 뒷산에다가 그 저 가수원을 단감, 김해 진정님은 단감 아닙니까? 단감 가수원을 조성한 놈이 그 노무현 그 새끼예요. 그 새끼가 그 저 자랑처럼 그 시부러서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내가 아니 그는 지금 내 이야기한 거는 공개된 이야기입니다. 어? 그 다 여러분 저 인터넷에 찾아보세요. 내가 그 나는 헛소리하고 그 카드라는 안 합니다. 내가 왜 카드라는 내가 안 하느냐 하면은 나는 글로 써갖고 묻고 살던 작가입니다. 논픽션 작가입니다. 작가가 카드라 하면은 작가는 글 쓰는 생명을 잊어버려요. 책임 못 지는 말은 안 해요. 은 암흑에지요. 한국에서 금을 300돈 주고 그 금이 홍콩에서 처분돼가지고 한국으로 그 돈이 흘러갔는데 아마도 정치 자금으로 흘러간 것 같다. 카드라네요. 카드라지. 카드라지. 그래서 카드라인데 그랬든 저랬든 간에 내가 왜 카드라는 내가 안 하느냐 하면은 나는 글로 써갖고 묻고 살던 작가입니다. 논픽션 작가입니다. 작가가 카드라 하면은 작가는 글 쓰는 생명을 잊어버려요. 책임 못 지는 말은 안 해요. 나는 헛소리하고 그 카드라는 안 합니다. 내가 왜 카드라는 내가 안 하느냐 하면은 나는 글로 써갖고 묻고 살던 작가입니다. 논픽션 작가입니다. 작가가 카드라 하면은 작가는 글 쓰는 생명을 잊어버려요. 책임 못 지는 말은 안 해요. 나는 헛소리하고 그 카드라는 안 합니다.